옷차림새도 그러고 이 느껴지는 포스도 그러고 아주 독특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이 26일 이 강원 도청 앞에서 이 문화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특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오셨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뵈서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조아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조아님을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우리의 동포, 해외 동포, 우리 민족, 한민족 조아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동에 대한 얘기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자세한 거는 몰랐는데 제가 왜 관심이 있었냐 하면은 선사 유적지가 한 군데 있다? 남한에? 그것도 부천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프랑스 친구들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선사 문화 유적지가 있다. 이 연도를 따지면 너희 나라에는 아마 없을 거다. 프랑스에서 과연 어느, 거기는 도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 레지옹에서 그 레지옹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여기서는 도지사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과연 돈으로 돈을 가져다가 그것도 무상으로 100년을 무상으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게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 게다가 유물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왔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춘천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제가 볼 때 여기에 중도가 사는 것입니다. 중도가 살면서 우리의 조상이 살고 저희 조상이 살면 전 세계 역사가 다시 써진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 너무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거 하나만 아시고 중도를 지킵시다. 중도를 지키는 건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